삼성전자가 프랑스 파리에서 새 제품들을 공개했습니다. 특히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접을 수 있는 형태의 스마트폰이 눈길을 끌었는데요. 또 처음으로 선보이는 반지처럼 손가락에 낄 수 있는 갤럭시 링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.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. 파리 루브르 박물관 지하 전시장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. 가장 눈길을 끈 건 세계 최초의 AI 기능이 탑재된 폴더블 폰, 갤럭시 G 플립 6와 G 폴드 6의 등장이었습니다. 갤럭시 S24에서 처음 도입된 실시간 통역 기능은 폴더블 폰 특성에 맞게 최적화됐습니다. 현재는 16개 언어 통역이 지원되는데 삼성은 연말까지 이를 20개 언어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. 기존 갤럭시 제품 고객들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번에 선보인 갤럭시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올해 안에 전 세계 2억 개 갤럭시 제품에서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삼성은 설명했습니다. We are proactively collaborating with industry leaders to develop and deploy safe and inclusive AI technology so that no one is left out. 이번 갤럭시 언팩의 또 다른 주인공은 처음 선보이는 갤럭시 링입니다. 건강관리 기능을 특화해 수면 상태와 심박, 활동량 등을 사용자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특징입니다. 한 번 충전으로 최대 7일간 사용할 수 있고 월 구독료는 따로 없습니다. 9가지 사이즈 중 선택할 수 있는데 국내 출시 가격은 49만 9,4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. 기능과 내구성을 강화한 갤럭시 워치와 AI 기능을 활용해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는 갤럭시 버즈 신모델도 선보였습니다. 삼성은 이번 언팩 행사에서 선보인 신제품들을 오는 24일부터 전 세계에 순차 출시합니다.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.